아이 고마워. 우리가 타는데 스프 네 개에 다 앉아주시면 돼요. 네 개. 아, 여기는 한옥베이입니다. 아침에 호텔에서 조식을 끝내고 한 호텔에서 10분 거리 차로 왔어. 사실 프랑스라기보다는 배인 거예요. 한옥베이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는 곳이죠. 얼만큼 가다가 우리는 작은 배를 타고 더 가까이 티켓송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속이 이렇게 넓을 줄 몰랐네. 이놈. 이야, 진짜 어메이징 소리가 나올만 합니다. 이 성소 동굴의 그 뜻이 놀랍다. 스프라이즈 또는 어메이징 그런 의미를 가진 동굴만큼 과연 그러네요. 와, 너무 좋다. 아, 예, 고해. 아, 예, 베트남 모자들 쓰시고, 와, 멋지다. 이분은 옷까지. 저게 이 동굴의 남근산이란답니다. 이 베트남에서 가장 큰 남근산. 왜냐하면 몽골과 또 미국 전쟁에서 물리쳤기 때문에 그 파워를 말한다는. 각이 남았죠. 여기부터 이제 그냥 자유롭게 이동하시면 돼요. 동굴 안에 관광객들이 잘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잘 만들어졌네요. 이게 동굴도 이렇게 있고 양쪽에 가드라인 딱 되어 있었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얼마 전에 폭풍이 달려왔다는 그 사실을 못 넘게 된 거로 많은 폭풍이 됐어.
이제 마사지 받으러 가시면은 남자방 여자방 이렇게 따로 들어가실 거예요. 뭐 방 안에 화장실도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따로 들어가실 건데 이 태국 가서 혹시 마사지 받아본 분 계세요? 태국 마사지 오일을 많이 쓰죠? 오일. 네, 오일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캄보디아 가서 받아보신 분. 네, 태국 쪽에서 건너온 마사지가 캄보디아에서는 뭔가 변형이 돼요. 와퍼 마사지라고 하죠. 태국에서 막 이렇게 꺾기 마사지. 캄보디아에서는 오일을 뺀 꺾기 마사지만 하고, 그다음에 요 베트남에서는 이제 중국 영양을 이제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혈자리 딱딱딱 눌러주는 그런 마사지를 하는데 오일을 많이 쓰면은 받고 나서 뭔가 좀 찝찝해요. 그다음에 이게 막 꾹 눌러도 뭔가 시원한 것 같지가 않고, 그다음에 꺾기 마사지, 이 와퍼 마사지를 많이 하면은 팔이 이제 막 뚝 소리 날 때까지 막 그냥 사정없이 꺾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받다 보면은 내가 마사지를 받는지 공격을 받는지 모를 때가 항상 네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다 짬뽕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식도 있고 뭐 오일도 많이는 아니지만 미세하게 씁니다. 얘네들 쓰는 오일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하고 나도 금방 이제 수건으로 닦으면 닦이는 오일 정도.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꺾기도 막 이렇게 해주고 할 텐데, 이제 제가 남자방은 제가, 여자방은 저희 푸엉이 누나가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이제 마사지를 받기 전에 이 얘기부터 해주셔야 돼요. 나는 혹시 수술한 적이 있거나 얘가 약해서 여기는 하면 안 된다라든지 살살 해야 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나는 원래 뭐 여기 어깨 마사지보다는 발 마사지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발을 조금 더 많이 해달라든지 이런 거를 주문을 해주셔야 돼요. 네, 베트남 말이 안 되시기 때문에 저희가 올라가가지고 그 얘기를 마사지사들한테 다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마사지가 제가 손님들 모시고 갔을 때 10분 중에 6분이 시원하다 그랬으면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 마사지를 다들 잘 받으셨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8분까지 네 올라가더라고요, 이 만족도가. 그러고 이제 나머지 두 분은 어떻게 올려드릴 거냐, 15분 뒤에 남자방은 제가, 여자방은 푸엉이 누나가 한번 올라갈 거예요. 그때 돼서 마사지사가 이제 뭐 마사지를 잘 못한다라든지, 아니면 사실 그 친구들이 잘 못한다라기보다는 나랑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개개인별로 다 체형이 다르시죠. 네, 체격이 조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힘이 좋은 친구들이 와서 해야 시원하고, 그 다음에 조금 왜소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세게 하면 아파요. 저 같은 경우에도 팔 같은 데는 막 이렇게 세게 누르면 아프더라고요. 몸도 막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사지사랑 본인이랑 잘 맞는지 그 15분 동안 한번 이제 보시고, 너무 안 맞다 싶으시면은 15분 뒤에 저랑 풍이 누나가 딱 각각 방에 들어갔을 때 이제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니까 한국분들은 다들 너무 좋은 분들만 계세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애 앞에 앉혀놓은 이거 마사지하고 있는데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냐고 막 이러시는데, 그래서 이제 또 암호를 하나 정할 겁니다. 암호를 조용히 손만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아무도 모르게 지도세도 모르게 바꿔드리겠습니다. 다들 이제 바꾸는 게 조금 그렇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괜찮습니다. 이 친구들은 프로예요. 하노이랑 하롱베이 마사지의 차이점이 알바로 나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마추어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롱베이는 관광지죠. 프로들이 많습니다. 본인들 전업이 마사지사인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사지를 하롱베이가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롱베이에 모시고 온 거고, 네 하노이에서 안 하고. 형님 마사지는 받고 나오시면은 대부분이 다 잘 쉬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